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당권 주자 3명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윤심이 중요한 만큼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히 최근 갈등설을 겪고 있는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후 104일 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모습이 펼쳐졌는지 전정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장에 들어옵니다.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처음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참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만 모두 짧게 인사만 나눴을 뿐 누구와도 별도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 첫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 전 위원장에게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과거처럼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강국이 됐다며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